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인아입니다. 자, 이번 퀘스트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실패하는 모의고사 학습 방법으로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주로 범하는 잘못된 학습 방법. 혹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체크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잘못된 학습 방법. 바로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기르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꾸중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예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도량형의 국제 표준이 만들어진 과정을 여기 보세요.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문장. 그분의 수필에는 인생에 대한 달관의 경지가 잘 나타나 있다. 여기 노란 색깔. 통시적이다. 달관이다. 선생님, 저이 단어 알아요 하는 사람 손. 몰라요 하는 사람 반성.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국어도요. 언어입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기에 국어도 일종의 하나의 외국어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휘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모국어라서 그래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뭔가 유추해 본다면 대충 때려 맞출 수 있겠지라는 이러한 자만심이 바로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어 독해 잘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어 단어를 암기하느라 투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어 어휘 배우려고 혹은 익히려고 시간 투자해 본적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고치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 모르는데요. 아니요. 앞으로 하면 돼요. 이 부분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글 읽을 때요. 우리 모의고사 풀때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한 번에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내리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두 번째, 마치 지문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읽다 돌아가고, 읽다 돌아가는 건 시간 낭비다. 혹은 그렇게 읽는다는 것은 독해 능력이 패배한. 난 독해 능력의 패배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빠른 눈과 돌아가는 이 머리 회전으로 끊임없이 지문을 왔다 갔다, 그리고 문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끊어 읽는 방법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서 계속 읽어서 완벽하게 이것을 구조화시킬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도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못된 학습 방법이니까 꼭 고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포함된 문제 전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출제자들은요, 굉장히 화려한 포장지로 문제를 꾸며놓죠. 예를 들면, 딱 봐도, 와, 이건 분명히 킬러 문제야. 이거 진짜 어렵겠다. 우리를 너무나도 강압적, 뭔가 되게 쫄게 만드는. 되게, 와,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겁이 나게 만들게 하는 문제를 과하게 포장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문제는 엄청 심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화려한 겉포장지에 당황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혹은 조금만 아니면 굉장히 정확한 논리로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그만, 아, 이건 분명히 어려운 문제일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려한 포장지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도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자, 선생님 이거 굉장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비문학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너희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비문학 제일주의라는 거지. 선생님도 알아요. 선생님도 사실 생각해보면 비문학이 제일 골칫거리예요. 그쵸? 왜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얘들아. 내가 투자한 만큼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매일같이 풀어도 일정 부분을 푸는 그런 문제지도 있잖아. 그런 걸 많이 풀어도 하나도 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선생님 자꾸 틀려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문학에 온통 시간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국어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인풋과 아웃풋이 불확실한 영역이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비문학이 어렵다는 건 사실 너무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화법, 작문, 문법, 문학과 같은 다른 영역의 밸런스마저 무너뜨리면서까지 비문학을 너무나도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영역과의 조화와 다른 영역과의 어떠한 배치, 학습 계획을 짤 때도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지나친 비문학 제일주의에 빠지진 않았는지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어휘력, 정말 엉망진창 어휘력 혹은 어휘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제발 국어 단어장 좀 만들자. 자, 두 번째, 지문과 문제를 좀 끊어 읽으세요. 한꺼번에 완벽하게 지문을 읽을 생각을 하지 말고요. 지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읽는 그런 방법. 그리고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읽는 이런 훈련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지문이 어렵다고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했던 것 이외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원리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문학 제일주의. 안 됩니다. 다른 영역 간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다가오는 6평 잘 준비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너무 사랑해. 안녕.